국정원의 노골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언론사 경영진은 공조했고 그로 인해 당시 언론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언론이 정권에 차츰 길들여지고 있을 무렵 유례 없는 국가적 재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 477명은 전부 다 구조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뉴스는 오보였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어떤 언론도 그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질 않고 그냥 정부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따라서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목포 MBC에서는 저 안에 승객이 있다. 서울 MBC의 보도국에다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정부가 하는 이야기만 방송을 했던 것이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방송을 할 때는 절대로 감성에 의존해서 방송하지 마라. 건조하게 해라.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분량들이 갈수록 줄어야 된다. 국정원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사의 보도를 요구한 정황들이 보입니다. 세월호 특조법을 요구한 유민아빠 김영호 씨. 그의 사생활을 폭로해 공격하라는 국정원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MBC 뉴스에선 그의 목숨을 건 단식 상황은 짧게 보도하고 그의 단식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도 해명에 나섰는데 이른바 유민아빠의 아빠 자격 논란. 확실하지 않은 사생활 내용을 긴 시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외국 보도였지만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보도 가치를 언론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분량을 줄여라, 늘려라 이런 것들의 지침을 뭐 아무런 저항 없이 다 수용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참사 원인을 밝히거나 내지는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해주거나 이 나라의 방송이 정확한 보도를 함으로써 이 나라의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언론 독립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프레스 프렌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언론과의 소통을 내세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이동관 전 수석비서관. 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무슨 뭐 하겠다는 발상은 뭐 있을 수도 없거니와 제가 모두에 밝힌 것처럼 그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는 그 새 정부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국정원에 언론사 사찰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은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 중 배포자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의 성기현 PD라고 하는데요. 그 수석님이 배포처에 돼 있는 게 한 10건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 작성을 당시에 직접 지시하셨었나요? 그는 국정원 문건이 왔을 때 참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좌편향 방송인에 관한 대책 문건. 당시 배포자로 있는 정무수석은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관한 그의 입장을 듣고자 부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MBC PD수첩팀에서 왔는데요. 예? 청와대 계실 당시에 국정원 통해서 문건 보고 다니셨나요? 잠깐만요. 시장님, 문건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것이 많은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나요? 그러나 직접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형준 전 정무수석 측은 10여 년 전 작성된 문건으로 아주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고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기억에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PD수첩과 방송사 노조, 출연자 퇴출 문건의 배포자로 올라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았다는 게 어디 나오죠? 그 배포라인에 그 대통령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 문건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네, 그럼 배포라인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네.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배포라인은 네. 그냥 이렇게 배포되면 다 나가요, 그 문서를. 아, 그게 무슨 제가 말씀이세요?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저는. 네. 그에 대해서 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본 기억이 없고 아마 제가 실장 시대 오는 문건을 네. 그렇게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연락한 당시의 청와대 주석들은 모두 기억에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국민 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의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원은 내부 관련자들에 대해 국정원 차원의 조치를 추진했고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 사찰,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국정원의 개혁 의지는 의미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기관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개혁을 한 것 같긴 한데 언제 다시 국내 파트가 부활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개혁위원들 몇백 명이 조사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조사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국정원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 그건 없었던 거죠. 이미 생산된 사찰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가. 그때 수사를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수사만 받고 다시 현직으로 복귀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들은 국정원과 정부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상조사위원회 스스로 꾸려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기에 앞서가지고 국정원이 과거사 진실 차원에서 미리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하고 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꽁꽁 숨겨놓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정보공개를 한 거고 뒤늦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원의 개입에 의한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직원들 그리고 MBC 전 경영진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확보한 이 국정원 문건들이 일찍 밝혀져 재판에 참고가 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기록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불행한 언론 탄압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PD수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